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룹과 앞으로 배워야 될 컴포넌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처음에 공부를 할때 그룹도 똑같이 묶어지는 거고 컴포넌트도 똑같이 묶어지는 건데 왜 그룹과 컴포넌트를 나눠놨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처음에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를 배우면서 아 이게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컴포넌트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를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3D 웨어하우스에서 세 가지 그 나무 의자를 준비를 했어요. 다리 세 개짜리 나무 의자인데, 첫 번째 거는 지금 이 선과 면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두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일반적인 객체입니다. 일반적인 객체. 일반적인 객체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그룹이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컴포넌트 상태로 되어 있는 객체입니다. 자, 요세 가지. 보통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림을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이렇게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제 요런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날수록 용량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대용량이 되면 될수록 불러오기를 할 때나 혹은 저장을 할 때도 이게 좀 시간이, 작업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아무래도 커지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수가 많기 때문에 뭐 저장하기라든가 불러오기라든가 혹은 렌더링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때이 작업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화를 하거나 컴포넌트화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용량 관리에 대한 그 이점도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기능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객체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룹화를 하거나 컴포넌트화를 시키는데, 자, 그룹화와 컴포넌트화 또 이제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반적인 객체를 하나의 그룹이나 혹은 컴포넌트, 하나의 객체로 묶어버린다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룹에는 없는 기능들이 컴포넌트에는 많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컴포넌트에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카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스턴스 카피.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손쉽게 카피,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객체나 혹은 그룹화된 객체는 복사를 하려면은 뭐 무브 도구를 이용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붙여 넣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컴포넌트에는 인스턴스 카피라는 기능으로 이런 복사, 손쉽게 꺼내서 복사를 할수 있는 아주 이제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디폴트 트레이에서 보시면은 컴포넌트 그 트레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손쉽게 계속 이렇게 클릭해서 잡아 꺼내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컨트롤 C, V나 혹은 무브 도구를 이용해서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꺼내서 인스턴스 카피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의자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가상의 장소로 이제 예를 듭시다. 뭐 교실이 됐거나 혹은 뭐 바, 뭐 카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의자를 한 100개, 뭐 50개에서 뭐 100개 다 깔았다고 쳐요. 근데 뭐 이제 커스터머가 그 고객이 아, 이 의자 색깔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나 의자 색깔을 단순하게 이 의자 위에 안장 쪽을 뭐 검정색이나 뭐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저희는 다 작업을 50개, 100개를 다 깔아버렸어요. 깔아버린 상태에서 바꾸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5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클릭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작업도 굉장히 힘들어질 테고 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에서는 바로 이 다중 적용이 돼요. 한 번에. 컴포넌트 객체는 한 번에 다 다중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룹에서는 이 다중 적용이 안 돼요. 하나하나 객체 하나하나도 다 일반적인 객체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에디트 그룹 들어가서, 자, 이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런 식으로. 계속 클릭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해서. 자,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에디트. 자, 요것도 컴포넌트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더 에디트 컴포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 이 색깔이었죠? 자, 클릭을 해서 하면은 지금까지 카피됐던 모든 객체들이 한 번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룹과는 확실히 다르죠.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룹화나 혹은 일반 객체로 50개, 100개로 만들었다고 했으면 5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색깔을 계속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컴포넌트화 됐던 객체들로 50번, 100번 다 깔았다고 쳤을 때,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순하게 재질이 아니라, 사이즈도 한 번에 적용이 다 돼요. 모든 적용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컴포넌트화해서, 자, 이거에 대한, 뭐, 사이즈를, 조금, 이게 너무 낮다, 조금 높이자라고 했을 때, 뭐, 푸시풀로, 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에디트 컴포넌트, 푸시풀, 요런 식으로. 아, 너무 높였네요.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한 번에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너무 키웠더니 좀 보기는 안 좋네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와 그룹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룹으로만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크나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뭐 수정을 해야 된다던가, 뭐 사이즈 조절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일 때, 이제 다중 적용이 되질 않기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점을 확실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더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은 손쉽게 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룹을 만드는 방법과 그룹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더 연습을 하시고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좀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메모장이나 혹은 뭐 연습장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더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컴포넌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